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문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 글로벌 한 리포트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종목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알려드리고요. 영문 글로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밤에 혼자 집에 가기가 좀 무서울 때 그리고 해외여행을 갔을 때 또 짐이 너무 많을 때 이럴 때 우버를 종종 이용했는데요. 우버 외에도 국내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있죠. 오늘은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미국 기업 두 곳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우버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버는 우리에게도 익숙한데 제가 미국 주식은 언제나 그렇듯 티커만 알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티커는 우버 이름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버라고 검색하면 되는데요. 영문 글로벌에서는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면 우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UBER 우버라고 검색을 해보니까요. 여기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버는 어제도 6%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산업, 운송, 인프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9억 US 달러로 한화로는 110조 원 이상입니다. 자, 2009년에 설립된 우버는 2019년 5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승차 공유 서비스인데요. 미국 내에서도 1등이고요. 69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지금 우버는 그리고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우버의 공식 홈페이지 보시면요. 정말 심플합니다. 우버는 이렇게 네모난 검은색의 심플한 아이콘을 자기들의 이 고유 브랜드 마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뭐 비즈니스를 다닐 때도 이렇게 미팅 때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버 이츠도 우리 잘 들어봤죠. 우버 이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바이크나 스쿠터를 렌트해주는 사업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벌써 우버가 10년이나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버는 지난 12월에 스타트업 기업인 오로라한테 자율주행 개발팀을 매각했어요. 근데 우버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높은 비용이 부담되기도 했고 안전 문제까지 고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버가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율주행을 우리는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포기를 선언한 건 아니고요. 오로라한테 우버 자체가 4억 달러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오로라의 지분을 또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다시 또 재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버의 실적이 궁금한데요. 우버는 북미 매출이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사실 택시라던가 우버를 타도 아무래도 기사분하고 뒤에 승객하고 이렇게 가까운 공간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충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버의 매출을 한번 볼 텐데요. 아까 제가 2010 해외주식 현재가창에서 볼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길을 누르면 종목 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요. 지금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적 전망이 나오고 이게 100만 US 달러거든요. 지금 3분기 가장 심했습니다. 물론 이 3분기, 2분기 다 심했는데요. 이 3분기 매출을 좀 보면요. 지금 3억 달러 이상이 나왔어요. 3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버는 그 이후로는 지금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차트 를 통해서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렇다면 이 우버에 대해서 현재 해외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도 영문 글로벌로 알려드릴게요. 자, 영문 글로벌에서는 2663 화면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663에 들어가시면 종목별 투자 의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해외 증권 업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가를 제시하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투자 의견을 보면요. 지금 대부분이 다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60달러에서 많게는 80달러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에서 80달러 정도가 우버에게는 적정한 목표 주가로 보인다. 매수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버의 이 주가가 목표가에 근접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0601 종합 차트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0601 화면 기억해 주세요. 자, 우버 보시면 아까 3분기에 제가 매출이 좀 많이 하락했다고 했죠. 3분기에 3월 달에는 13달러 선을 기록하면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우버 이츠가 더욱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면서 오히려 현재까지는 지금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더 주가가 잘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3월의 저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현재 시간으로는 1월 7일 기준으로 56달러 선에서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우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기업도 살펴볼까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업은 바로 리프트입니다. 자, 리프트는 뭔가 좀 생소한데요. 영웅문 글로벌에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 현재가 창 제가 아까 2010 화면이라고 했죠. 2010 화면에 들어가셔서 리프트라고 검색하면 되는데요. 리프트도 역시나 티커는 똑같아요. 리프트 이렇게 이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작은 우버보다 빨랐는데요. 2007년에 설립됐고요. 그리고 2019년 3월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자, 시가총액을 보면 150억 US달러고요. 한화로는 16조 원 정도가 되네요. 자, 리프트도 우버와 마찬가지로 차량 공유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론토나 미국의 미시간에서는 우버에 비해서 요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버의 경쟁사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동종 업계이기 때문에 좀 묶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페이스북의 디지털 화폐 관리를 위해서 마련한 독립된 그룹 구 리브라라고 아시죠? 이 리브라가 이름을 바꿔서 DM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DM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리프트는 2019년에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함께 암호화폐를 또 발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큰이라는 걸 발행했는데 토큰을 이용해서 차량의 예약금을 결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제 생각에는 지 않아서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우리가 다양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경영에도 실질적인 타격을 받았던 우버와 리프트는 작년에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좀 긴 싸움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가 2020년 1월부터 운전이나 배달기사를 플랫폼 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된다는 내용의 법을 시행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법 자체가 우버와 리프트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운전이나 배달기사를 프리랜서 서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인정하자라는 주민 발의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뒤집었고 이렇게 증권업계에서는 앞으로 우버나 리프트가 직고용 리스크에서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흑자 전환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버는 3분기 실적이 부진했죠. 그렇다면 리프트는 어땠을까요? 리프트의 매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기를 누르시면요. 종목 분석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매출표를 볼게요. 자, 여기 실적 전망을 보시면 우버도 그랬고 지금 리프트도 분기별로 매출을 볼게요. 지금 5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아까 제가 종합 차트 어디서 본다고 했죠? 영웅문 글로벌 0601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0601 화면 들어가서 리프트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리프트도 지금 보면 3월에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14 US달러로 저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회복세를 그리면서 현재 시간으로 1월 7일 기준 48 US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고점이었던 88달러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프트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유의사항이 참 길죠. 하지만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 우버와 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시간, 알찬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